근데 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본인은 꼬리는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아. 어떤 일을 하든. 네. 이해하셨어요? 이제 왜 영상 얘기는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네.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본인이 뭐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아, 네. 뭔지는 안 나오고요. 네? 잡고 있는 게 뭔지는 안 나오고. 네. 크게 이루어지진, 이게 실현이 되기가 네. 좀 무슨 거를 실현하려고 그러시는데. 일단 뭐 제가 직접 뭐 투자받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쪽 여러 명이 지금 다 일을 같이 보면서 투자 지금 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게 뭔데요? 이 회사에 투자를 받는 거죠. 회사요? 네. 어느 회사요? 유통 쪽 회사죠. 무역이랑. 유통. 근데 나는 왜 본인이 하는 일이 네. 좀 힘들어 보이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실현되기까지기. 그러면 본인이 앞에 나가서 네. 투자자를 지금 모으는 지금 형국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대표가 하고 있고요. 네. 본인은? 그럼. 저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필요할 때 뭐 자료를 수집해서 준다든지. 그럼 어떤 자료? 뭐 이제 관련된 자료죠. 필요한 자료들이나 뭐. 근데 이게 끝이 좋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조금 힘들다는데. 네. 지금 한 8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딴 일 하다가 또 요거에 좀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될 것 같다고 해서 또 뛰어든 거야? 네, 한 몇 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삶은 빈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뭐 하나 정착을 이제 확실히 좀 해야 되는데 나이도 뭐 적은 나이가 아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까 머리 뭐 꼬리 얘기하신 게 제가 중심 제가 뭐 대표나 이런 게 돼서 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전문가적으로 아는 건 없지만, 여러 분야에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지식은 많은데, 안타깝게 안타깝게.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실현이 돼서 이제 하나를 뭔가를 뭐 저 혼자 갖고 아니더라도 제가 꼭 머리가 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어떠한 걸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에 뛰어들잖아, 이 양반아. 그지? 예?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네. 근데 인정을 못 받아. 인정을 이렇게 거늘먹거린다 그러지,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기는 해. 뭔가를 하기는 해, 바쁘게. 근데 이거를 뭔가를 드러내놓고, 아,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어떤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게 없어, 본인은. 여러 가지를 다 손대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보셨어요? 짧게 해봤죠. 왜냐면 성격이 직장 생활이랑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금전적인 게 조금 있어야 하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사회 경험을 뚜렷하게 세워야 되잖아. 이건 뭐 죽도밥도 아니고.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직장 생활은 뭐 한 곳에서 오래 한 걸로 얘기하면은 뭐 몇 군데 없지만 이제 다 직장 생활이죠. 제가 대표가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는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본인도 말하면서 웃기지. 네? 그렇죠. 지금 나이 어쨌든 여길 왔다는 것 자체가 어디 자리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온 거니까. 근데 답답하려면 풀라면 나를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본인은 변화되는 게 영도 없어. 맨날 그 밥에 군홍물이야. 이상하네요. 하고 있는 거는 좀 있는데 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좋아야 되잖아. 아, 그렇죠. 아직 진행이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으시냐고. 월급은 못 받고 있죠. 그잖아. 이거 진행하는 게 돼야지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이 지금 본인이 말한 지금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프로젝트가 그 전에도 하던 일이 월급을 받는 일이었어요. 금전이 됐어요? 네. 그거는 됐어요? 네. 같이 이 사람이랑, 대표 똑같은 사람이랑 했었는데. 그거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것도 유통 쪽이었어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러면은 본인이 그걸 몇 년 했어요?
뭐 지금 같이 하냐 8년 가까이 됐어요. 8년 됐어요. 네. 그럼 8년 돼가지고 본인이 네. 그 매달 월급을 받아요. 아 제가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잘 됐을 때는 또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중간에 네. 얼마를 받냐고. 받을 때 월 한 300 좀 넘게 받았죠. 매달? 네. 1년이면 몇 번을 받아? 1년이면요? 네. 많이 못 받았어요. 한 4번. 1년에 4번씩, 네. 300씩. 그럼 본인은 그냥 직장 생활 다닐 생각 없었냐고. 아니, 이거 하면서도 이제 안 될 때는 다른 이제 직장도 다니기도 했는데, 거의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알바. 인센티브, 아니, 인센티브로 해서 이제 받고 그런 거죠. 근데 바꿀 생각은 없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아, 급여로요? 어. 이게 잘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급여를 받고. 여기서 급여를 받아도 네. 1년을 보장된 게 아니고 2년을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보장, 그치,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일어날 일을? 네. 근데 이 사람한테 계속 매여 있을 거냐, 그 말이야. 아, 아니죠. 다 생각은 있죠. 이 자금이. 생각은 있는데, 그냥 1, 2년도 아니고, 네. 지금 8년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뭐, 아니,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돈도 제 나름대로 조금씩 벌고, 많이는 아니지만은, 해서 어쨌든 영예의 각오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돈은 못 만져본 거죠. 계속 이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그러실 건데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고 지금 이 생활 패턴대로 계속 가시면 아니죠 이게 하나 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준비를 하든지 말씀처럼 전 보러도 오지 마 저 원래 잘 보러 이제 다니진 않는데 고집이 너무 세 네. 얘기가 돼야지 무슨 아, 그치. 여자친구 없죠? 여자친구는 있었게요 없었게요 뭐야 이거를 바꾸셔야지 네. 뭔가 이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나이가 마흔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직장을 하고 네. 기반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네. 본인 지금 하는 일은 매달 나한테 일정 금액 오는 게 아니고 잘 되면 네. 몇 달씩 이렇게 돈 300씩 온다면 내가 생활 자체가 일단은 네.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이 나중에 정말 무언가 해야 될 때요. 네. 발돋움 할 수 있는 디딤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궁금하신 네. 거 있으세요? 그거 지금 결혼은 저는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결혼이요? 네.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아, 그래요? 어? 준비가, 그래서 저는 되고 나서도 고생을 시키는 팔자인가요? 남을? 근데 지금 본인은요 네.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그래요? 네 처음에 내가 네. 그랬잖아요 투자를 네. 하는 이런 투자 유치죠 어떻게 네. 보면 이게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좀 짜주고 거기서 네. 커미션을 좀 먹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아니 그거랑은 또 틀린데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랑도 좀 틀리고 그럼 본인은 뭔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 저 이제 그 투자금을 받으면 이제 해서 투자금 받은 걸로 뭘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예서 저희가 수출을 한다. 그럼 수출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건 상이나 이런 벤더사나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협력사들 제가 알고 있고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대고. 대한 커미션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월급은 월급대로 뭐 커미션은 커미션대로. 월급이 매달 안 나온다며? 아, 이제 진행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잘 되겠냐고? 뭐 그건 모르죠 아무도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내가 알아서 답 줬잖아요. 네.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대도 이게 짧아요. 네. 왜 이렇게 나는 그분한테 네.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발을 그럼 끊어야죠. 뭐. 빨리. 본인이 변화를 조금 시켜야 되지 않으실까요? 네. 이대로 가면은 어떡해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본인 변화를 네. 하셔야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말꼬를 계속 물지 말고. 네.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